최고의 스토리텔러들이 펼치는 흥미진진 토크 배틀쇼. 두 명의 역사 스토리텔러가 각각 한국사 그리고 세계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토크가 끝난 후에 역사 스토리텔러분들의 투표를 통해 누가 더 흥미롭고 놀라운 역사 이야기를 들려줬는지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오늘의 여행지는 제주도입니다. 18세기만 되더라도 아무나 못하는 그런 게 여행이었습니다. 1700년대 초의 시각으로 제주도는 어떻게 보았을까? 요거의 이제 핵심이죠. 대표적으로 이 토마스 쿡. 왠지 증기기관차 하면 익숙하지 않습니까? 토마스. 아, 이 세대가 아니군요. 오늘의 여행지는 제주도입니다. 아, 제주도 좋죠. 3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여행이죠. 지금의 시각이 아니라 1700년대 초의 시각으로 제주도는 어떻게 보았을까? 요거의 이제 핵심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제주도는 달라 보일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은 인물은 고가 병화고요. 이름이 이형상이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분은 1701년에 이제 제주도로 절제사 겸 제주목사로 이제 부임을 받죠. 왕명을 받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굉장히 많은 유교적 질서를 만들었어요. 유교적 질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제주도민들을 많이 괴롭힌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가장 많이 괴롭혔던 분야가 무속입니다. 무속. 그런데 제주도는 이제 전통시대에 무속이 굉장히 강했지요. 그렇죠. 지금도 많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신의 고장이죠. 저는 이제 지중해보다 더 다양한 신화라고 주장을 하는데 1701년에 그걸 이제 없애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남긴 자료가 있어요. 탐나술력도라고 하는 그림을 남깁니다. 제주도 전체를 쭉 돌아가면서 지역의 그림과 각종 행사의 그림을 모아놓은 일종의 화첩입니다. 그 탐나술력도의 내용 중에 그 내용이 가장 잘 들어가 있는 그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건포배은이라고 하는 그림이 가장 그 기록을 잘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건포가 지금 어디냐면 제주시로 가보면 건입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라봉에서부터 제주항 사이를 보통 이제 건포, 지금의 제주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3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을 향해서 인사하는 큰 자를 쫙 올리는 장면이 나와요. 뒤쪽으로는 한라산이 쫙 펼쳐져 있고요. 근데 한라산과 그 절을 하는 곳 중간을 중산간이라고 하는데 군데군데 불이 타는 장면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그 그림 바로 밑에 신당, 신당, 신당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무당들이 자기가 모시는 신을 이제 배향해 놓은 곳, 신당을 다 이제 불태워버리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하,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는 장면, 이게 이제 잘 나타나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제주 민중들은 굉장히 두려워했고 잠잠해 있다가 병화 이형상이 떠나자마자 전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나쁜 놈이라고 하는 전설이죠. 좋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당시 지식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우, 병화니까 그런 일을 했지. 병화니까 가서 유교적인 질서를 거기에다가 이제 탁 펼쳐놓았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래서 다양한 어떤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민들에게는 이제 억눌려 있던 것이 떠나면서 팍폭발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나와요. 지금까지. 지금의 무당들도 병화를 싫어하죠. 물론 지금의 탐나술력도는 굉장히 저는 국보급이라고 생각할 만큼 완벽한 진짜 화첩에 해당해요. 그림을 보다 보면 거기에 한라장촉이라고 하는 그림이 나와요. 그게 첫 장의 그림이거든요. 보면 제주도 전도가 쫙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주도를 볼 때 지금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형태로 제주도를 보잖아요. 조선시대 때나 전통시대 때는 황제나 임금은 남면하다고 하죠. 남면.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앉아서 진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왕이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 한라장촉들을 보면 뒤집어져 있어요. 반대로 딱 정면에 정남에 오키나와가 딱 그려져 있어요. 그때는 유구곡이라고 하죠. 유구. 그 그림의 오른쪽으로는 중국 해변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해변으로 일본 해변이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는 남해안이 딱 그려져 있죠.
그리고 거기에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명들이 이제 그 제주도의 전체 타운이 형성되었던 곳이고 핵심적인 곳입니다. 순력이라는 게 뭐냐면 공식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순력의 코스가 지금 제주도의 여행 코스입니다. 순력을 쫙 돌고 나서 마지막이 어디서 끝나냐면 용두암에서 끝나요. 용두암 바로 옆에 보면 용현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전에는 병담이라고 했습니다.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쫙 되어 있어서 그리고 바닷물이 들어가서 이제 못을 이루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이제 관리들이 배를 띄워놓고 한잔하는 거 그리고 나서 제주목으로 들어가면 이 순력 자체가 끝나는 거죠. 제주도 전체를 쫙 돌아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보통 조선시대 뭐 험한데 수령 가라 그러면 온갖 핑계 대고 안 가거든요. 근데 제주목사 가라 그러면 또 안 간다는 사람도 없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런가요? 하나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무인들이 목사로 많이 갔어요. 근데 병화는 굉장히 특이한 분이죠. 정통 무인이 목사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당을 이제 한 거예요. 철폐한 거예요. 이 제주 목사로 오거나 정의현 대정현감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이게 착복을 할 수 있었죠. 진상품은 많지 않았는데 관리들이 하다 보니까 해녀들이 힘들었고 육지에서 구할 수 없는 진상품의 어떤 전체 보장이었어요. 제주도. 그래서 이쪽으로 오려고 많이 했었죠.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학생들 데리고 수학여행, 오늘날에는 이제 소규모 테마 교육여행이라고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몇 번을 갔거든요, 제주도를. 근데 저기는 안 가고 싶구나. 근데 저 주제로 도는 것도 재밌겠네요. 아, 진짜 재밌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탐나술력대에서 제일 먼저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림은 이제 성산일출봉을 그린 그림입니다. 병화 이영상이 그린 성산관일, 성산에서 해를 본다. 제목이에요. 왜냐면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산일출봉에서 그 앞바다에 바라보는 해. 이게 일품이었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성산일출봉이 우뚝 솟아 있어요. 이렇게 아주 직각으로 쫙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빨갛게 해가 그려져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 풍경이에요. 아주 그 컬러풀하고. 네. 아, 교수님 같은 가이드분이랑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이 역사 얘기도 듣고. 재밌을 겁니다. 더 네. 기억에 남을 거예요. 맞아. 떠나서 한 번. 아, 너무 좋죠. 이걸로 네. 표를 얻으셨어요. 이건 약간 불법 아닌가? 아, 그렇군요. 그림을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천연사후라고 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천지연 폭포예요. 천지연 폭포가 웅장하게 떨어져요. 웅장하게 쫙 떨어지는데 사후, 화를 쏟는 거잖아요, 화. 그러니까 천지연 폭포를 가운데 탁 두고 양쪽에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여기에 관역이 있고 이쪽에서 화살을 팍 쏘는 거예요. 아, 멋있다. 네. 그 그림이에요. 그 장면이. 근데 정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양쪽이 절벽이에요. 절벽과 절벽 사이에 줄을 쫙 설치하고 이 줄을 따라 사람이 쭉 건너가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연구자 혹자는 이거를 허수아비 즉 인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화를 쏘잖아요. 그럼 화살을 다시 가져와야 돼. 그래서 왜냐면 이거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여기에 그 화살들을 다 빼가지고 다시 화를 쏘는 터로 가져가는 장면으로 저는 보아. 저는 보아요. 화살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양방록. 그때는 사슴녹자입니다. 비양방록인데 이게 마지막 그림이에요. 제주시 앞바다에서부터 애월 앞바다까지 그러니까 비양도까지 한림이죠. 그때까지 해안선을 쫙 그려놔요. 해안선을 쫙 그려놓는데 그쪽에 마을들을 전부 표시해놔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드라이브를 할 때 해안도로로 이렇게 드라이브해서 협재까지 가는 그 길이에요. 근데 정말 디테일하게 잘 그려놨어요. 어쨌든 제주의 역사와 문화와 함께 여러분이 탐나술력도의 컷 한 컷 한 컷을 보다 보면 정말 제주도가 달리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의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강문종 교수님께서 너무 멋지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스님 괜찮으시겠어요? 일단 로컬로서 적극 어필합니다. 제주도 오면 그걸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앞장서서 투어를 해드리겠다. 아, 저는 유럽 쪽을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약속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는 지금 갈 수 있지만 유럽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럼 어떻게 김준수 선생님의 세계사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네. 자, 시작부터 핸디캡을 안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여행이라는 그런 키워드 주제에 맞춰가지고 한번 좀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럽으로 돌아가서 17세기 후반, 18세기만 되더라도 아무나 못하는 그런 게 여행이었습니다. 정말 상류층의 전유물들이었죠. 돈이 많이 드니까.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제 괴테, 독일의 대문호, 대표적인 작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역시. 네. 파우스트. 그렇죠. 네. 이런 이제 작품들을 쓴 그 괴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여행을 통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고 이제 창작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이 괴테뿐만 아니라 교육열이 남달랐던 그 괴테 아버지가 먼저 이제 이 여행 상품을 다녀오셨고요. 그 다음에 괴테도 갔다 왔고요. 너무 좋아서 그 아들도 보냈었던 이 3대에 걸쳐서 갔던 유럽에 있어서의 그 여행 상품 패키지인가요? 패키지군요.가 나오기 직전의 그 상품. 네. 네. 그게 바로 그랜드 투어입니다. 당시 17세기 말 특히 18세기 때 유럽의 지식인들이라면 다 같이 이제 거의 한 3년 정도 유럽을 돌면서 많은 이제 학문과 식견을 넓히는 그런 여행을 이제 그랜드 투어라 그래요. 근데 이걸 좀 좁혀서 보면 주로 영국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보통 그럴 때 가정교사도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가정교사로 했던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죠. 아들을 키운 게 아니라 그 여행을 통해서 가정교사가 대학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 아담 스미스도 참 네, 가정교사로 오네. 네. 돈을 아들한테 썼는데. 그래서 영국 사람들의 신사가 되기 위한 필수 코스, 그게 바로 그랜드 투어입니다. 주로 영국 사람들이 유럽을 침공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영국의 상류층들은 대부분 그랜드 투어를 갔어요. 근데 이게 그랜드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거의 한 3년 정도가 기본 코스였습니다. 또 이제 준비를 하려면은 짐도 많이 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불도 챙기고 구급약 챙기고, 근데 꼭 빼놓지 않고 챙기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포크와 나이프. 이거 왜요? 네, 이게 프랑스에서 그게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라고 이제 알려져가지고 포크와 나이프는 반드시 챙겨갔다. 일단 프랑스에 딱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옷 사는 겁니다. 옷이요? 네. 왜? 패션. 아. 예. 네. 그 당시 프랑스 패션이 전 유럽을 중심에 잡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벌써.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옷, 벨트, 장신구, 그다음에 가발까지 쫙 바꾸고 옷도 몇 벌을 계속 사는 거죠. 즉 프랑스에서는 엄청나게 사치품들을 막 써댑니다. 완전 활공탈퇴. 다 이제 싹 갈아입고 최신 유행으로. 그리고 이제 유명한 지식인들과 이제 한 잔씩 하면서 얘기도 좀 나누고, 여기에서 한 프랑스에서 굉장히 오래 있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체류하면서 인맥을 쌓는. 거의 이민 같네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있다가 넘어가는 게 이제 스위스 알프스를 지나 이탈리아로 가는데, 스위스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있어요. 볼테르의 집입니다. 이 아이돌이 앉아 계시는데 그 당시 지식인들의 아이돌이 바로 볼테르였어요. 엄청 인기 있었어요. 역사 아이돌. 그만하랬죠. 그만하랬죠. 내가. 진짜 워낙 소문이 자자하고 볼테르 자체도 영국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반드시 피스코스로 들어가서 볼테르랑 이렇게 얘기하고 인맥 쌓고 이제 가는. 네, 그러면서 이제 알프스 산맥의 장대한 그 자연복. 네, 그래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서 이제 최종 거의 목적지라 보는 이탈리아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탈리아로 들어가면 이제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느냐? 베로나로 이제 들어가요. 아, 로미오와 줄리엣? 예, 네, 그쵸. 어. 가보셨군요. 뭐, 몰라, 그 연애소설을 좋아해가지고. 네. 네,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됐던 그 로미오 줄리엣의 집, 그 다음에 원형 경기장 유명한, 네, 거기도 이제 들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네치아. 아, 베네치아 물의 도시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당시 베네치아는 향락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축제, 매춘, 뭐 사치 이런 것들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 그랜드 투어로 떠나는 영국 아이들이 나이가 젊어요. 한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중고등학생 정도 되거든요.
설마 베네치아가 최종 목적지? 베네치아에서 정신 못 차리는 학생들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라고 한다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괴테. 괴테도 로마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베이스 캠프로 이제 집을 하나 딱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 그 괴테의 집. 그게 요즘 이제 아직도 남아 있어서 괴테 박물관으로서 지금 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괴테 아들도 여행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괴테죠. 그렇죠. 네. 네. 그중에 누가 우리가 아는 괴테예요? 아우구스트 폰 괴테가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들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예요. 네, 아우구스트. 아우구스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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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좀 고급스럽죠. 이 아우구스트가 아버지의 흔적을 이제 이탈리아에서 발견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부심이 느껴지죠. 네. 그러면서 이 아들이 괴테의 아들 중에 거의 마지막으로 살아 있었던 정말 귀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괴테의 아들이 당시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세스티우스 피라미드라고 있어요. 그 옆에 이제 묻히게 되는데 괴테가 이제 친구한테 편지를 써서 이제 얘기를 하죠. 아들을 낳기도 전에 아비인 내가 동경했던 바로 그 곳에서 네, 쉼을 얻었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만큼 괴테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고 아들도 그곳을 갔으나 또 슬픔이 또 남겨있는 네,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8세기 때 이렇게 그랜드 투어가 이제 영국 상류층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다 갔다 오니까 상류층이라면 나도 이거 가야 돼 해서 갔다 왔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게 된 게 증기기관차, 증기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게 없어지게 돼요. 대표적으로 이 토마스 쿡. 왠지 증기기관차 하면 익숙하지 않습니까? 토마스. 이 세대가 아니군요. 증기기관 하면은 대표적으로 토마스죠. 네. 이 토마스 쿡이라는 사람이 고안을 한 거예요. 여행을 기획해보자. 네, 처음엔 노동자들이 이제 술 마시는 걸 조금 자제시키고 여행으로 돌리고자 해서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던 그랜드 투어를 대중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쿡이 차린 여행사가 파격적으로 내세운 건 싸다. 뭐 3,000파운드 이런 거 필요 없다. 15파운드. 15? 네, 15파운드. 너무 떨어졌나? 네. 그리고 딱 일주일. 그리고 외국어 못해도 갔다 올 수 있다. 내가 코스 짜주겠다. 라고 해서 오늘날 얘기하는 패키지 여행이 이 사람이 시초가 됩니다. 네. 그럴 수 있네, 진짜. 그러면서 이제 여행의 대중화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즐기는 이 패키지 여행. 그 시작은 그랜드 투어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 역사 스토리텔러 분들의 신나는 여행 이야기, 그리고 여행 역사 이야기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강문종 교수님하고 이제 김준우 선생님 두 분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겉으로 한번 투표를 해볼까요? 아, 대놓고 하라고? 네, 그렇죠. 투표 결과 강문종 교수님의 승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역사는 사람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록, 그것이 곧 역사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상을 바꾼 전략 뭐가 있을까요? 임용환 선생님 무조건 나온다. 유명한 전쟁은 객관적으로 분류해본 사람이 이긴 게 유명한 거예요. 전쟁 전문이시니까요. 그 전쟁사를 가지고 우리 또 임용환 선생님과 함께 배틀을 하라는 건 조용필 선생님 앞에서 노래 부르라는 거랑 임영웅 씨 앞에서 트로트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구독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